012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창입니다. 대창은 동사는 1974년 4월 설립되었으며 1977년 12월 상장함 동합금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황동봉 및 황동선과 동볼 등인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에서부터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며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활 깊숙이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7년 12월 설립된 동가공 제품의 생산업체로 다양한 종류의 황동봉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철강 및 특수강 마변 제품 제조업체인 주 IN 스틸 인더스트리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 태우와 주 에센테크 해외 판매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황동봉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요 생산업체로는 동사와 주 풍산이 있음 재무 대시 주력 황동봉 수주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태우 에센테크 등의 매출 증가와 판가 상승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 매출 기여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와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수지 개선에도 지분법 손실 및 법인세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황동봉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대창의 시가총액은 12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31위입니다. 대창의 상장 주식수는 9114만 499주입니다. 대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창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5배, 30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0번지억 원, 284억 원, 60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7번지억 원, 70억 원, 262억 원입니다. 대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5번지 77%이고 유보율은 305.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8.65이며 전일 대비해서 40.08 더하기 1.6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9 더하기 0.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창의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6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98원보다 6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0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창의 종가는 1363원이며 주가가 대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창의 종가는 1363원이며 주가가 대창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대창은 거래량 588만 2400 내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7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3만 9202주, 한국증권에서 64만 690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1만 8,401주, NH투자증권에서 47만 6,78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5만 6,28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46만 8,326주,
한국증권에서 57만 6,092주, NH투자증권에서 54만 68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만 3,809주, 삼성에서 35만 58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9만 5,90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창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